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이관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중간 PBL 리포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간 7주차까지 배운 개념들입니다. 먼저 파트 1, 선형대 수학에서는 벡터, 그리고 벡터의 노름, 벡터의 내적, 벡터 공간, 부분 공간, 그리고 부분 공간을 확인하는 방법, 1차 결합, 스팬, 1차 독립, 1차 종속, 그리고 그 벡터 공간의 기저와 차원, 행공간과 열공간, 그리고 벡터의 개수, 그리고 벡터의 정사형을 배웠고,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 행렬의 대각화, 그리고 특이값분의 SVD, 그리고 고유값분의 등을 학습했습니다. 파트 2 미적분학에서는 극한, 연속, 미분 가능, 도함수, 미분과 n개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법선, 최댓값, 최소값의 정리, 편도함수, 그리고 n개 편도함수, 클레로 정리, 방향도함수, 그레디언트, 헤시안, 극대, 극소, 최대, 최소,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 그리고 안장점과 경사하강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글들을 몇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김민재 학우님이 올려주셨던 벡터의 정사형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았는데, 이 전까지는 제가 문제만 풀거나 모르는 내용을 질문을 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답변을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답변을 계기로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아는 내용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즐거움을 깨닫게 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푼 문제가 뒤에 많이 파이널라이즈가 됐던 글인데, 직접 코드를 짜면서 그때그때 다양한 숫자들을 대입해보고 실습을 해봤던 첫 번째 풀이었어서 흥미롭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때 벡터 사이값에 대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때 랜덤 값을 넣었을 때 직교하는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인 값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실습을 했고, 또 군대에서 휴대폰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판을 이용해서 손글씨로 문제를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다른 학우가 이제 한번 풀었었던 그 글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해서 직접 리파이널라이즈 해보고, 실제 풀이도 해보면서 코딩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학습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제가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행렬이나 아니면 벡터 이런 선형대 수학 과목에 대해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수업 덕분에 많이 이해하고 많이 배우고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상구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특이한 수업 방식이 더 fully understand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Q&A 활동, 중간 PBL 리포트까지 Q&A 활동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실 군 여건상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제가 많이 모르는 개념을 학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느라 충분히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익숙해진 후에는 여러 번 같은 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른 숫자를 넣어가면서 실습을 진행을 했고, 또
다른 학우분들이 달아주시는 코멘트와 리파이널라이즈 된 글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학습했던 것 같아서 70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 파이널까지 많이 보완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내용과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에 참여했던 Q&A 활동에 참여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파트 1 행렬과 데이터 분석, 성형대 수학 파트에서는 벡터의 7차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10차원 벡터까지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서 거리를 구해봤고, 이때 손으로 계산할 때는 비록 이제 계산법은 루트를 씌워서 제곱해서 더해주는 간단한 계산법이지만, 이제 양이 많아지면서 손으로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컴퓨터는 정말 이걸 빨리 계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내적과 사이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봤고, 또 여기서 이 문제를 풀고 교수님이 커멘트로 코드를 옮길 때 다른 학생이 직접 그 코드를 실습해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캡처가 아니라 코드를 복사해서 하라고 코멘트 해주셔서 이후로 푼 문제들부터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글에도 올렸던 제가 답변했던 게시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또 남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 스스로 확실히 풀리 언더스탠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는데, 어떤 연립 방정식을 이 행렬의 곱의 형태로 바꿔서 RREF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때 문제를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여기 이 괄호 형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그때 1점, 교수님께서 1점 감점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 AX는 B의 해집합에 대한 고찰에 제가 파이널라이즈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올려주셨던 한글 파일 자료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보고서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 제곱 직선과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때 제가 제가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이 실제 사회 통계 자료를 찾아서 직접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랜덤 값으로 벡터로 어떤 랜덤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계에 이용을 해보고 실제 활용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봤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다른 학생들이 파이널라이즈 해줬던 문제이고, 이것은 SVD 분의 실생활 이용에 관한 내용인데, 이때도 파이널라이즈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학우분들의 글에 더해서 여기 사진 압축에 실제로 이용을 해주신 실습을 해주신 학우분의 게시글이 있어서 함께 첨부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였던 미적분에서는 먼저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파이널라이즈를 했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직접 손글씨로 문제 풀이해봤던 게시글이고 이 글에서 다른 학우분이 또 find 루트를 이용해서 값을 찾는 그 코드를 올려주셔서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2개 편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제가 4개 편도함수까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모두 구해봤는데 이때 클레로 정리에 대한 제가 좀더 탐색을 클레로 정리에 대해서 좀더 학습을 해보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발리를 찾다가 이제 이런 함수가 클레로 정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았고 그치만 이제 이게 왜 클레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질문을 올렸는데 다른 학우분이 답변을 올려준 글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 강희목 학우분이 클레로 정리가 왜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원래 연속을 해야지만 x는 0, y는 0에서 연속하지 않기 때문에 클레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에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도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다른 학우분들이 이미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주셨길래 저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때 훨씬 적은 반복 횟수로 다른 학우분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적은 반복 횟수로 문제를 풀수 있었는데 이 초기 값 설정에 따라서 오히려 훨씬 많은 반복을 하고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 값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제 전공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유저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시도해 볼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실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유저 추천 알고리즘에서 메모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경우는 지금까지 유저의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방식인데 이것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유사도 측정을 통해 계산을 할수 있지만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원이 너무 커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행렬분해해서 차원을 낮추는 SVD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떤 영화 평점이란 행렬을 이렇게 유저 특성 영화 행렬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다음 영화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첨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고 문헌과 웹 주소입니다. 여기까지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일단 군에 입대를 하고 제가 한동안 놓고 있던 공부를 이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수강 신청을 하려고 이제 사이트를 찾았을 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이라는 이 과목을 보고 무조건 이 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소프트웨어학과이다 보니까 코딩도 공부를 하고 싶고 지금까지 선형대 수학을 비롯해서 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함께 학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처음 듣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개념을 익히는 그런 형식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습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충분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형대 수학 파트가 저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이런 어려운 내용을 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서 남들과 토론하고 또 남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확실히 이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이 수업 방식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적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중간 PBL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고, 글도 그렇게 활발하게 올리지 못했지만, 기말 보고서 작성 때는 꼭더 보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수업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